First stage? Fire extinguisher? 저희가 여행을 간다니 전체적인 차 점검을 해주시는 따뜻한 독일 아버지. Man, da ist die Batterie. Ihr werdet es hoffentlich nicht brauchen. Kühlwasser? Okay. Nicht so. You go to the counter and you say the number. Exactly. Ah, okay. We are not modern. Like, we don't have machine there. Ah, 그러네. Like, one time in Italy, there was machine. So my parents tried for the first time. But we took like 10 minutes. Like, something went wrong and then I think now I know everything. Okay. I should be car pro. 오늘은 저희가 독일 로드 트립을 떠나는 날이고요. 근데 아침에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비옷이랑 우산이랑 이런 걸 좀 챙겨주셨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어머니. 시골 도로에서 가볍게 100 정도로 밟아주는 우리 독일 여자입니다. 오, 카리나 씨 멋있어요. 오늘은 카리나 집에서 한 350km 정도 떨어진 라이프치히라는 곳에 저희가 여행을 갑니다. 오늘 함께 하고 있는 차는 카리나의 가족과 약 20년 정도 함께한, 그래서 가끔 말썽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저희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 운전 경력을 다소 가지고 있는 이 카리나 슈멜 씨와 함께 하기 때문에. 카리나, 잠 오면 말해. 내가 운전할 테니까. Can you? 독일의 아우토반에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카리나 씨입니다. 당연하지. 근데 이게 21만 킬로미터 탄 18년 된 자동차라도 워낙 관리를 잘 해놓으니까 아직까지도 진짜 문제없이 이렇게 빠르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Oh yeah. 지금 들리는 이런 비행기 소리는 어쩔 수 없지만 이거는 작은 비행기야. 와, 작이야. 4시간 운전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녀를 위한 또 마사지가 필수죠. 그렇게 좋아? Yeah, this hits the spot, honey. 진짜 감사합니다. 독일 터널은 차선을 바꿀 수가 있네요. 신기하네요. 나는 좀비 됐어. 독일에서 오직 강한 자만 살아났기 때문에 우산을 다들 쓰지 않습니다. Of course, we are weak. 독일 휴게소는 저희 나라 휴게소처럼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딱 뭐 쉴 수 있는 공간만 있는 것 같긴 한데 겉보기에는. It's really small one. Like even for Germany, this is small. 아, 그래? 이럴 때마다 제가 유럽에 온 게 실감이 납니다. 그래도 1유로 내고 들어오면 나쁘지 않네요. 깨끗하네요. 아, 콘돔. 화장실에서 콘돔을 파네요? 휴게소가 너무 작은 휴게소라서 그냥 다음 휴게소 가서 사 먹으려고요, 밥을. 아까보다 살짝 더 큰 휴게소인데 먹을 게 있나 보겠습니다, 한번. 결국 5유로 주고 생선 튀김이 들어간 샌드위치를 샀고요. 휴게소 물가가 진짜 상당하네요. 맛있어. 여러분들, 카리나가 해산물을 안 먹는 건 이 생해산물만 안 먹는 거, 이렇게 튀긴 거는 잘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잘 먹네. 고속도로 풍경이 저희 나라와 달라 조금 재밌더라고요. 끝없는 풍력 발전기, 다양한 나라에서 온 물류 트럭들. I think also because Germany is like Central Europe, so like many trucks are like passing through here, so that's why there's so many. 저희는 라이프치히에 막 도착했고. 엄청 예쁘네요, 웅장하고. 차이 더 예뻐. 오늘도 후진 기어가 사라져버린 운전 경력 7년 카리나입니다. I think it should be nice, like when it's warm, just to chill here. 여기서 치킨도 한 마리 시켜 먹고. 아이고, you Korean guy. You wanna drive? Yeah, hell yeah, then let me drive. 라이프치히 건물 벽에는 그래피티, 그러니까 낙서가 많더라고요. 네, 지금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야, 숙소가 그래 모던하고 좋은데? 와, 뭐야 그래? 해외여행 가면 호스텔 가잖아. 호스텔은 약간 쉐어링 스페이스 같은 느낌? 지금 승차하는 곳이 23번, 24번, 24번까지 있고, 그리고 보시면 이 아래로 지금 쇼핑몰이 위치해 있는 것 같고. 큼지막하네, 가리. 여기는 좀 기차를 잘 보고 타야 되겠어. Train stations like this. I'm stranded somewhere. That's not even a toilet, okay? 아니, 약간 아까 트럭도 그렇고 진짜 독일이 약간 유럽의 교통의 약간 중심이잖아. 그래서 뭔가 더 웅장하게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저희 지금 KFC에 잠깐 간식 먹으러 왔거든요.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서 진짜. 독일에서 이 치킨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튀긴 닭을.
라이프치히에만 있는 프랜차이즈에서 라이프치히에서 유명한 빵을 하나 사봤습니다. 이름이 뭐야, 카리나? 라이프치가 레아시. Like a bird name. I mean, you can smell it. Actually, smells like tiramisu, I mean. Wow, I like that. 약간 피스타치오 맛 아시는 분들은 딱 그 맛이라 생각하면 되겠다. 아이스크림도 하나 손에 쥐어주고 얼른 숙소로 데려가 봅니다. 봐요, 발 마사지. 옳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 잘한, 잘한다. 카리나 아주 마사지를 잘하는구만. 잘하는구만. 카리나한테 발 마사지를 받았으니까 카리나의 이마를 펴줍니다. 항상 이마에 주름이 컴플렉스라고 하거든요, 카리나가. 그래서 항상 이마를 이렇게 펴주는 마사지를 해줍니다. 둘째 날은 그래도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엄청 좋습니다요. 카리나 오늘 귀걸이 했네, 귀여운 걸로.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란 말 알아, 카리나? 이 보이는 게 옛날 시청이라는 건물이라고 하네요. 말 그대로 시청 앞에서 지금 시장이 열린 거죠. 금요일 평일 오전이거든요. 근데도 사람들이 꽤 있네요. 빵도 팔고 여기 카리나도 있고. 이거 다 4유로. 와, 진짜 싸다. 유럽은 진짜 미리 일가로 가서 발도 팔고. 원 백. 150. 1 150 2 2 유로. 와, 싸다 싸. 오, 저 치즈인가? I think you can tell what Germans really like. Like they like a lot of meat, like that kind of sausage, and bread and cake. Just little bit of 생선. 그러니까 여기가 참 큰 광장인데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광장에서 이렇게 음식을 깔아놓고 팔진 않는데. 어머니 선물을 하나 사가면 어떨까 해서 지금 골라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또 워낙 단 걸 좋아하시잖아요. 카리나처럼 아몬드 크런치 맛으로 샀고. So this is like as healthy it can get. 엄청 유기농하고 건강한 초콜릿 잼이구나. 지금 여기 보시면 바흐 동상이 있죠. How do you feel, honey? You're standing at the same place where he stood. 솔직히 바흐 하면은 교과서에서만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바흐가 있었던 곳에 와 보니까 뭔가 느낌이 새롭긴 해. 음악가, 예술가 등이 원래 살았던 곳이나 뭐 태어난 곳을 볼 수 있는 거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이 독일은 자전거를 사람들이 도시에서 많이 타네요. 도보에도 자전거 표시가 있고 신호등에도 표시가 있고 도로 옆으로 자전거 도로가 잘 나 있는 게 신기했습니다. 와. 위에서 보니까 진짜 유럽 같다. 높은 빌딩이 몇 개 없고. 카리나 기자, 라이프치히 날씨가 어떤가요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 네, 해도 있어요. 근데 추워요. 카리나 이렇게 좀 봐봐, 좀 가려봐. 와, 가리니까 더 이쁘다. 자기야. 여름에 더 좋겠다, 맞지? We can also go to lakes in summer and swim there together. Like actually, one thing that Germans really like to do is like skinny dipping. Just go naked. Who cares? 역시 성진국 독일답네, 카리나. But it's pretty common for women to like just tan themselves without top. 야, 독일이 아주 상당한 나라구나. 좋은 나라야 독일. 좋은 나라를 몸으로 표현하는 카리나. 오늘은 라이프치히에서 베를린으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오늘도 그녀의 질주를 말릴 수 없습니다. 저희는 아우토바이에서 전혀 빠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차들이 저희보다 빨리 달려요. 와, 진짜 저렇게 1차선에서는 로켓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독일이 운전 문화가 진짜 좋은 게, 저도 이제 한국에서 운전을 해봤잖아요. 독일은 진짜 1차선을 계속 주행하지 않아요. 무조건 비워요. 이제 140까지 밟는 카리나입니다. I mean, look at this. It's like really easy to drive. 이렇게 달리는데도 앞에 차를 전혀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진짜 이 정도면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게 운전하는지 아시겠죠? 아, 저희는 이제 막 베를린에 도착했고, 세계의 정원을 모아놓은 큰 정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곳이 베를린 외곽에 있더라고요. 카리나가 찾았고 여길 가보시대요. Polish Garden. 한국 가든. Just really want to check it out. 뭔가 익숙한 건물 형태가 보이죠. 서울 정원. 문 안 여는 거 아니야? 닫았어. 뭐 닫았다네. Do we break in? 그럴까? 원래 사실 옛날엔 담을 넘어다녔어 카리나. 우리도 담을 넘자. 서울시에서 조성하고 기증했구나. 우리는. 그러니까. 오 카리나 보여. 귀여워. 오 잘 해놨네 카리. 왔으니까 사진이라도 찍자 우리. 하나 둘 셋. 근데 괜찮아. 왜냐면 내 옆에 항상 한국 정원 있으니까. 자기 정원. 수호 정원. 뭐라는 거야? Nothing. 파이팅. 또 이제 저희 베를린 숙소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카리나의 삶 속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인사하는 거야? 차에다 인사하는 거야? 마스터한테?